경제 성장세가 무색하게도 충북을 떠나는 청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충북에 정착할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역 대학이 체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기업과 투자 유치 등으로 최근 10년 새 충북의 지역 내 총 생산은 51%, 산업단지 면적은 41%나 늘었습니다. 사업체 수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취업과 창업, 주거 지원 등 충북의 청년 정책은 70여 가지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 여건을 찾아 충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로 간 주민 가운데 15세에서 39세 비중은 2015년 53.6%에서 지난해 56.7%로 증가했습니다. 충북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비중은 불과 21.1%에 그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수도권을 간다. 가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루어야 될 목적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 주는데 부족하지 않았냐. 상황이 이렇지만 반도체, 바이오 등 충북의 4대 주력 산업 인력은 한해 5천여 명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다 수도권에 간다. 지방에 왔더라도 또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역 대학이 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 연구 기능을 산업 수요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학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거기에 걸맞는 실습이라든가 이렇게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즉, 지역과 대학, 산업을 연계한 미래 인력 양성 기반과 정주 여건이 청년 유출을 막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